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위해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승무원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발 방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여성 승무원 A씨의 휴대수하물 가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7.62mm 구경 실탄 한 발이 발견됐는데요. 해당 실탄은 국군방첩사령부와 인천공항폭발물처리반, 인천공항경찰단이 적발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실탄을 수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 주웠던 실탄으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가방 속에 넣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를 우선 출국시켰으며 귀국하는 즉시 실탄 소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